오늘은 근의 공식을 한번 왜 근의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의 공식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나 b 이런 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2차 방정식 생각하면은 x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뭐 상수는 0이다. 보통 이런 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x제곱의 개수가 생길 수 있겠죠. a x제곱 플러스 혹시 bx 플러스 c는요. 자, 이런 꼴에서 이 a, b 이런 꼴에서 a와 b와 c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아, 근데 막상 이렇게 봐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한번 식을 변환을 시켜 볼 거예요. 완전 제곱식 형태라 하면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 x 마이너스 뭐 숫자 제곱은 0.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x는 이 숫자가 해가 되는 중근을 가지는 그런 꼴을 우리는 완전제곱식의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꼴을 우리가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x제곱 앞에 있는 a를 없애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눕니다. a로 나누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형태가 좀 달라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 a분의 b를 바탕으로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제곱이 있고 보통은 이 a 뭐 x 플러스 a 제곱 꼴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x 플러스 a의 제곱꼴 형태를 따지면 이런 꼴이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꼴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형태였냐? x 플러스 여기 2가 있어야 되잖아요. 2가 원래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없어졌다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2가 있다는 얘기죠. x 플러스 그래서 2a b의 제곱꼴이 되는 거죠. 야, 이게 어렵죠. 이거를 보고 이거를 연결시켜 낼수 있어야 돼요. 자, 연결시켜 낼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 그럼 다시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이 꼴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은, 자, 이거 꼴 가면 어떻게 나오죠?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꼴이 나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ac가 있어야 되고, 이 식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ac가 있어야 되고,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얘를 또 없애줘야겠죠. 그래야지 식이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결국에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ax제곱꼴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항을 해볼게요. 한쪽에 제곱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ab의 제곱은, 제곱 그냥 풀어볼게요. 플러스 4a가 되겠죠? 4a 제곱 분의 b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와 통분을 할 겁니다.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뭘 곱한 거예요? 4a를 곱한 거죠. 그러면은 분자에도 4a를 곱해야 되죠. 자, 그러면 4ac 꼴이 나오는 거죠. 많이 보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제곱을 풀어볼게요. 제곱을 풀면 결국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를 씌워야겠죠.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이 루트를 나눠서 씌울 수 있어요. 왜 나눠서 씌우느냐? 4도 2의 제곱이고 a도 제곱이기 때문에 나눠서 씌우면 다시 어떤 꼴이 나오냐? x 플러스 2a분의 b는 이 루트가 벗겨지면 2a가 되는 거죠.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제곱이 벗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 있죠.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이 최종적인 이 식에서 우리는 x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2a 얘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이죠. 자, 근의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유도되는 과정 같이 한번 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어렵냐면,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 제곱골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제곱골 여기서 2a분의 b꼴을 유추해낸다는 게 1차적으로 쉽지 않죠. 이거 보고 얘를 이끌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서 송천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있습니다. 학원이죠. 자, 수학 포기한 사람들, 수포자들 오세요. 찾아오세요. 도와드릴게요. 1대1 맞춤. 제 연락처는요, 010-2031-0579입니다.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어려운 것들 가지고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